그래서 여기는 코타키나발루의 해 시푸드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시내에 가깝고 또 바로 저기에 999이라고 유명한 또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제일 크고. 그래서 오시면 여기 그 가게마다 어항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고 가격을 흥정해서 하시면 돼요. 네. 가격은 한번 제가 볼까요? 약간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있어요. 너무 늦게 오면 물고기가 없어요. 지금 한 8시쯤 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골라서 흥정을 하고 하면 음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8시 넘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없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 해산물을 드시고 싶을 때 여기 오셔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각 가게마다 수족관이 있어요. 근데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내고도 조금 가능해요. 조금 드시면 힘들지만 좀 많이 드시면 5만원 이상 뭐 이렇게 드시면 내고가 가능하실 거예요. 참고하세요. 아니구나. 한 10만원 이상은 돼야 되나? 가게들이 있어요. 또 여기 뭐 파냐? 아, 오이스터. 아, 여기 굴. 아, 이것도 맛있어요. 네. 그리고 또 회 메인탕. 코타키나발루 해산물 드실 때 여기 오시면 좋습니다. 사시미도 있네요. 여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고는 됩니다. 여기 이것도 팔고 과일도 팔고 술도 팔고 다 합니다. 담배는 안 되고요. 여기가 이제 웰컴 투 시푸드라는 곳입니다. 해산물을 전문으로 파는 거리입니다. 보시면 아마 코타키나발루에서 해산물로는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저렴한 편이라서 관광객분들이 여기서 해산물을 많이 즐기십니다. 바로 옆에 하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쌉니다. 중앙 쪽인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해산물이 있잖아요. 여기 해산물을 고르시면 테이블 자리를 줘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면 보시는 테이블이 보이시죠? 네. 고르시고 하시면 이제 얘네가 조리를 해서 갖다 줍니다. 특별하게 뭐 맵게라거나 뭐 덜 맵게 이런 것들 스팀으로 하든지 볶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거의 공장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음식값이 좀 쌉니다. 네. 하지만 맛은 개인 레스토랑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게 제 친구의 말인데 맛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으로 실속 있게 시푸드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또 해산물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많이 드세요. 네, 웰컴 투 시푸드였습니다.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물어보고 맛이 어떠냐 물어보고 조리법을 약간 좀 덜 맵게라든지 이렇게 협의해서 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시푸드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어요. 여기도 시푸드 하는데 여기 사촌 음식 하는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요 가게 좋아해요. 여기 맛있게 해줍니다. 가격은 웰컴 투 시푸드보다 조금 비싸요. 10% 정도. 그래서 맛있게 하십니다. 여기 웰컴 투 시푸드 가시면 거기도 보시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고 가격은 비슷합니다. 여기 다 정가로 바꾸기 때문에 속이고 이러고 하면 소문나서 인터넷으로 장사 망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 바가지는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래서 웰컴 투 시푸드 근처에요. 한전도 있네. 그래서 거기만 딱 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주변으로 돌아보시면 또 재미난 가게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관광 그 기념품도 많이 팔고요. 예, 웰컴 투 시프트 바이오더. 여기 한일 마켓도 있어요. 예. 소주 팔아요. 유시민 씨 나오는 유시민 씨가 투수워드 반대쪽인데요. 건물 옆으로 나오시면 여기 또 야시장이 있어요. 예. 저 뒤쪽으로 가시면 그 음식들도 많이 팔아요. 여기 지역 음식들이요. 웰컴 투 시프트 쪽에 또 쇼핑 이라든지 다양한 음식을 파는 곳이 많으니까 해산물도 드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